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너릭, 이번 시간에는 제너릭부터 또 투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스트 타입의 이 API 문서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모양을 보셨을 텐데요. 한번 가볼까요? 네, 리스트 클래스는 지금 리스트 그리고 꺽쇠에 E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 꽉쇠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제너릭 타입을 표시하는 부분인데요. 안쪽에 타입으로 리스트 엘리멘트의 이 타입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API 문서들에서는 E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멘트를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K나 뭐 B 같은 경우는 키, 밸류 이런 것들을 좀 뜻하는 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API 문서를 살펴보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제 왜 제너릭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타입 세이프티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. 제너릭은 이제 그 인트나 아니면 어떤 그 스트링 이렇게 지정을 해줬을 때그 리스트는 그 리스트 엘리멘트는 거기 여기서 선언한 그 타입에 맞는 엘리멘트들만 가능하죠. 그래서 타입 세이프티를 위해 사용이 되는데 어떤 개발 툴에서의 자동 완성 기능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의 이제 잘못된 타입 사용 등의 실수를 이제 방지를 해줘서 더 정확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너릭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제너릭 그래서 더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. 이제 이 예제와 같은 실수를 좀 방지를 할수 있는데요. name이라는 변수에 지금 스트링 타입의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. 그래서 addOr을 사용을 해서 이제 스트링 타입의 리스트를 실제로 넣어주고 있는데, 이 스트링 타입의 리스트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타입의 값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, 이게 만약에 이 네임의 타입을 깜빡하고 이렇게 넣었던 경우가 있다면 바로 에러로 처리가 돼서 개발자가 바로 확인을 하고 수정할 수 있게 이제 타입 세이프티를 지켜주죠. 그리고 이 제너릭의 또 다른 특징은 코드의 중복을 줄여줍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코드인데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아래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abstract 클래스죠. object cache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이 오브젝트 타입을 이제 캐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abstract 메소드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바로 아래를 한번 볼게요. 이제 스트링도 캐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스트링 캐시라는 클래스를 또 만듭니다. 그리고 거기에도 스트링 타입의 get by key, set by key를 구현을 해주죠.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인테저도 캐시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 또 abstract 클래스 int 캐시해서 이번에 인테저가 되고 get by key 해서 string key, set by key 해서 여기 또 int가 들어가고 value 이렇게 원하는 타입들이 있을 때그 클래스들을 타입 개수만큼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코드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또 제너릭입니다.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캐시라는 클래스를 공통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어떤 타입을 받을 수 있게 해두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방금처럼 오브젝트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이 abstract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어떤 타입을 명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. 오브젝트를 해주면 실제로 이 T라고 적혀 있는 모든 부분이 오브젝트로 치환이 되면서 이 코드랑 결국 같은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트링을 넣는다. 그러면 이 코드랑 또 같은 동작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코드의 중복을 줄여주는 특징도 이제 제너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너릭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using collection literal이라고 해서 리스트나 이제 set, map과 같은 이런 컬렉션의 리터럴들에다가 이 제너릭을 명시를 해서 그 타입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 예제처럼 이 꺽쇠를 이 리스트 앞쪽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서
실제로 이 리스트는 스트링 타입의 리스트다라는 걸 명시를 해줄 수 있고요.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생성자를 사용을 할 때,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할 때도 동일한데요. 동일하게 이 꺽쇠를 추가를 해서 실제로 이 셋이라는 컨스트럭터, from이라는 이름을 가진 셋의 named 컨스트럭터죠. 이 컨스트럭터에 실제로 이 꺽쇠로 타입을 지정을 해줘서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있지에 사용할 수 있게,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해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map 같은 경우도 이제 키와 밸류의 어떤 그 타입을 int와 view로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다트에서는 generic 타입을 통해서 이 타입을 구체화 해줄 때 이 실제로 이 타입이 런타임 시에도 이 타입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리스트로 구현이 된 이 names라는 변수에 실제로 어떤 변수들을 할당을 하고 엘리멘트들을 할당을 하고 실제로 이 name이 리스트 스트링인가, 그러니까 스트링 리스트인가를 확인을 하는 이 is를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 값은 true가 나오게 됩니다. 자바와 같은 경우는 자바에도 제너릭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리스트이냐 아니냐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 타입이냐 아니냐까지는 확인을 못하는 게 자바인데요. 다트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그 실제 제너릭으로 제한된 그 타입까지도 런타임 시에 전달이 돼서 이렇게 타입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너릭을 활용해서 어떤 클래스를 네, 정의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이때 어떤 클래스의 타입을 제너릭에서 이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제너릭 타입에서 그 타입을 특정 타입으로 제한을 시켜주고 싶을 때 이 꺽쇠 안쪽에 extend를 사용을 해서 그 어떤 클래스를 명시를 해주면 그 클래스 타입으로만 이 타입이 제한이 됩니다. 이렇게 예제처럼 구현을 하게 되면 foo 클래스의 객체는 이 sumbase 클래스나 그 하위 클래스만 제너릭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제한을 또 시켜주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네,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보시면 이제 이 sumbase 클래스나 아니면 이 sumbase 클래스를 extend하고 있는 extender나 이제 이런 타입으로 제한을 해서 이 foo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. 네, 그리고 다트에서는 클래스에 대한 제너릭만을 지금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는 함수에서도 이 제너릭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제 t라는 타입 아르규먼트를 사용을 하면 여러 위치에서 t가 사용되는 여러 위치에서 동일한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. 함수 return 타입에서나 이런 파라미터 타입, 그리고 뭐 지역 변수에서 동일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제너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다음은 라이브러리 앤 비저빌리티 파트입니다. 앞서도 살짝 다룬 적이 있지만 임포트나 이 라이브러리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나 이제 그 패키지 새로운 패키지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. 이제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는 im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뒤에 이 라이브러리를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. 다트의 built-in 라이브러리 같이 이 다트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할 때 이 다트하고 콜론을 사용을 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라는 걸 명시를 해줄 수 있고요. 이제 pubtool 같은 곳에서 다운받는 패키지나 파일 시스템 내부 경로에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 그리고 콜론이라는 스킵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리픽스 뒤쪽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패키지의 스키마 정보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실제로 이 임포트를 한그 다트 안에서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패키지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 개 패키지를 사용할 때
그 패키지들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예제 같은 경우 보면 엘리멘트라는 그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렇게 같은 이름이 정의된 이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프리픽스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패키지 뒤로 as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 패키지를 명명할 어떤 그 프리픽스를 붙여주고요. 그 프리픽스 점 어떤 엘리멘트라고 하게 되면 이 lib1에서 구현된 엘리멘트와는 구분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리고 것들을 명시를 해줌으로써 좀 명확하게 코딩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요. 그리고 as 키워드처럼 이제 show나 hide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show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foo라는 것만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 있고 반대로 이 foo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져와라 고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how랑 hide라는 키워드도 필요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lazily loading 이라는 게 있는데, 이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서 라이브러리를 전략적으로 필요한 때 로드를 할수 있습니다. 이제 어떤 경우냐면, 웹 앱에서 최초 그 시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전략적으로 늦게 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늦은 시점에 이제 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라이브러리 AB 테스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레이즐리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. 그리고 옵션 화면이나 아니면 다이얼로그처럼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화면들, 비교적 잘 사용하지 않는 화면이나 기능들을 이제 로딩하고자 할 때, 이제 이렇게 레이즐리 로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 라이브러리를 늦게 읽어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, 이제 이 해당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시점이 있겠죠. 그 해당 라이브러리에 어떤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쓴다거나, 이런 일이 있을 때, 이제 그 클래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그곳에 도달했을 때, 비로소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리는 거죠. 이 어떤 닥터 파일이 딱 켜지는 순간에 바로 라이브러리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, 필요한 그 부분이 사용되는 그 시점에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오는 겁니다.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읽어오기 전까지는 해당하는 내부 상수나 타입 등등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.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로드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로드 라이브러리가 불리는 시점에서야 이제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게 되고 이 로드 라이브러리를 여러 번 적을 수는 있지만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한 번만 로드가 가능합니다.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래서 잘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위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해당 링크를 참고해서 라이브러리 패키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